안녕하세요. 나무꾼 우드킴입니다. 닭가슴살 너무 좋아님의 질문, 가스쇼바 설치 영상 알려주세요.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싱크대 상부장 문을 위로 열었을 때 문이 닫히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유압 가스쇼바. 가스쇼바는 하중과 길이가 중요합니다. 저희는 9kg, 280ml짜리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요. 가스쇼바 무게 선택은 들어올리는 무게의 약 2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kg 무게의 문을 들어올리려면 10kg짜리 쇼바 2개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가스쇼바의 굵은 부분이 문 쪽 방향이고요. 부착 순서는 가구에 먼저 쇼바를 부착하고 문에 부착해주시는 게 설치하기가 편합니다. 부착 위치는 앞에서부터 35mm 띄우고 이 제품 길이가 280mm이기 때문에 제품 길이에서 빼기 10mm, 280 빼기 10, 270이죠. 270mm 위치에 오게끔 피스 결합해주시면 됩니다. 35하고 270, 이 위치에 표시하시면 되고요. 이 점에 이 동그라미 부분이 위치하면 됩니다. 이 동그라미 부분 위치만 맞으면 피스 구멍이 있는 이 부분은 삐뚤어지든 돌아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강력한 자석, 세련된 디자인, 엔지니어 자화기입니다. 피스 안 떨어지죠. 동그라미 부분이 35에 270에 위치하게끔 피스 결합해 주시고요. 피스 구멍 위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35하고 270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구에 가스 쇼바를 부착했으면 문짝에 일자로 피스 결합해 주시면 되고요. 약간 위치가 살짝 달라지더라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만약 가스 쇼바 양쪽에 두 개 부착한다면 당연히 같은 위치에 되게끔 부착해 주시고요. 35에 270 가스 쇼바 부착이 다 되었습니다. 잘 열리고 잘 닫히죠. 잘 열리고 잘 닫히죠. 문이 살짝 덜 열리게 약간 45도로 각도로 열리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럴 때는 문짝은 기본 위치 그대로 두고 가구에 부착된 기본 위치만 변경하시면 됩니다. 35에 270에서 35는 그대로 두고 270 부분만 더 길게 300이나 350 위치에 부착하면 문짝 열림각이 작아집니다. 90도보다 더 작게 약 한 70도로 문이 열리죠. 35 위치는 정확하게 지켜주시고요. 참고로 반대로 270보다 작은 위치에 240이나 250에 부착하면 가스 쇼바 길이가 280이기 때문에 문이 안 닫힙니다. 잘못된 위치에 달게 되면 이렇게 문짝이 다 닫히지 않습니다. 가스 쇼바가 딱 걸리기 때문에 더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한 위치에 가스쇼바를 부착해야 됩니다. 가스쇼바 주의사항은 무조건 중량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들어올리는 무게보다 힘이 높을 경우 튕기듯이 열릴 수 있습니다. 싱크대 상부장은 벽에 고정되어 있어서 크게 문제되진 않지만 수납 벤치 같은 경우 고정되어 있지 않고 사이즈가 작고 가벼우면 튕겨서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좋아요 100개 달성 시 댓글 남겨주신 두 분께 강력한 자석, 세련된 디자인, 톱니 형태의 자화기, 엔지니어 자화기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 주신 닭가슴살 너무 좋아님께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무꾼 우드킴이었습니다. 안녕!